한국교회에서는 부흥회를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과 돈을 강요하고 교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하지만 부흥회의 주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자리이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초청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회들은 1년에 한두 번 외부 설교자를 초대하여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Sin will put the rich in the grave, the young in the grave, the old in the grave. It'll put the cripple in the grave, the healthy man in the grave.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3일에 걸쳐서 훌륭한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 설교자들을 초대하여 말씀과 찬양의 잔치를 하고 만찬을 준비하여 성도들과 각 지역에서 방문한 손님들과 함께 성경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is i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 영적 부흥과 교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은 주변의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회 성도들도 동참하여 함께 교제하고 강력한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시간으로 구원받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비록 한인교회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없기 때문에 미국인 성도들만 방문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일 지체로서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의 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들은 부흥회를 성령의 운동이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장수들이 병을 낫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악한 영에 속아서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악한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아무 교회나 출석해서 망가지지 말고 미국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회들이나 우리 BBCI로 연락 주시면 바른 믿음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